자, 2018년도 제3회 토목기사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의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출제가 된, 요, RC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엄격하게 말해서 정답이 없는 문제가 두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고 좀 문제를 성의 없이 출제했거나 안 그러면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출제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문제들은 좀 이따 보고 해설을 통해서 자 먼저 문제 1번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RC는 우리가 이제 설계 기준에 근거하고, 기준은 우리가 이제 법적 용어들이 뭐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설계 축강 요 단어죠.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에서는 뭐다? 이때 1번에 우리 표된 정답을 갖다가 3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일단 정답은 별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뭐다 이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PM 상관도에서입니다. PM 상관도에서. 그림이 이렇게 제 이야기가 이제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출제하신 분이 이제 또 순간 착각했거나, 착각은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제 왜냐하면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있고 예. 스토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 이게 뭐다 중심 축하전을 받고 있을 때의 공칭 강도 값이 되고 예. 자 여기에다가 이때 암전율을 고려해가지고 파이의 PN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그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또 그려지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때, 최소 편심 거리를 갖다가 반영해서 뭐다. 자, 파에다가 이제 알파에 PN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자, 이제 쓰기 좀 귀찮아요. 그보다 공부하고, 이런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공칭 축하중 강도.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제 설계 축하중 강도 되는데, 그런데, 설계 기준에서 뭐다 이때 요 값이죠 이 값. 자, 이 값이 뭐다 이 값이 자, 자, 그 해설 그 이제 근거까지 갖다 놨죠. 해설을 참고해 보면은 해설 답은 있죠 이제 해설에 갈로 7번에 있습니다. KDS에 되어 있는 규정이죠. 요 값은 다음에 이 값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요 값은 뭐다 이 값은 이때 파이의 PN이 되도록 하라 이겁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기둥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히 중심 축하중 편심 거리가 2인 그런 뭐다 기둥은 현실적으로 절대 존재 불가합니다. 모든 기둥 뭐다 약간이라도 편심은 작용하게 됩니다. 그걸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다 이때 요 조건이 만족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때서 또 PD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여기 뭐다 설계 디자인 설계 축하중 강도 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설계 축하 정강도 값이 뭐다 바로 이 값을 취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다 이때 이 문제에서 뭐다 설계 축하 정강도라고 했으면 뭐다 했으면은 파이에다가 알파에다가 PN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자 되겠죠. 자 만약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공칭 축하 정강도의 최대 값이죠. 요 값은 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때 자 이것만 우리가 공칭 축하중 강도의 공칭 n 보다 나미널 공칭 축하중 강도의 맥스 최대값입니다. 이때는 이제 요 알파라는 것을 곱해버리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이 출제자는 뭐다? 이 정답을 3번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요 식에 이어서 3번 뭐다? 이게 단면이 3번이고 따라서 이게 이제 뭐다? 이것이 문제로 치는 이거 뭐다? 이것이 공칭 축하중 강도의 공칭 축하중 강도의 뭐다? 이때 최대값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수정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왜 이래 됐냐면 내가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강의를 하면서 올해 입주 강의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20년입니다. 예.
그 설계 기준을 갖다 저는 옛날부터 그 기술고시 할 때부터 그 훨씬 이제 못합니다. 아, 학교 다닐 때부터 기술고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 설계 기준을 몇 번씩 다루겠습니다. 솔직히 뭐 대학 교수들은 뭐다 설계 기준 제도를 읽는 것보다 거의 없습니다. 고, 또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 변화의 과정도 아주 디테일하게 갑니다. 왜냐하니까 옛날에 2003년도 이전에 기준에서는 이 기준에서 뭐다 지금 여기 있죠. 지금 뭐 여러분들 해설 보죠. 이때 제가 그 갖다 붙여놨죠. 갈로 7번에서 이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딱딱 꼬집어 가지고 4.1-1식 4.1-2식 이런 식으로 또그 위에 줄 있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뭐다 논리를 알기 때문에 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설명드리죠. 그런데 토목기사 그동안의 문제들 보면 뭐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옛날 기준이죠. 애매하게 정말로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이건지 뭐다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다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그래서 이제 요게 아마 10몇 년도부터인가 이때 이것이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깔끔하게.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아마 출제했던 분은 아주 옛날 옛적에 출제했던 문제를 갖다가 이제 뭐 다시 실었거나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그냥 뭐 무성의하게 출제했고 또 문제 검토 담당자분도 그냥 뭐 대충 그냥 지나가버린 거죠. 근데 그분도 명쾌한 부분을 모르는 그러니까 최근에 설계 기준을 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기사 문제들 이제 알아보니까 유독 이 부분은 뭐다 중구난방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는 이제 내가 적정한테 그 큐넷에다가 또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따지던데 해야 돼.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전화 따지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이제 뭐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뭐 사과를 받아내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래야 이게 또 질서가 바로 서는 거지 옳게 되는 거. 이거 뭐 이건지 저건지 용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이제 이 경우에 지금도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다 이때 이 부분들이 어쨌든 뭐다 이때 정답 3번을 기준으로 간다면은 이때 최대 공칭 축과점 강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알파에다가 PN으로 가라 이런 뜻이 되고 자 그래서 알파는 우리가 이제 나선 차원일 때는 알파는 뭐다 0.85로 합니다. 이거는 뭐다 예이 알파라고 하는 개수는 뭐다 이때 아까 잠시 이야기했죠. 최소 편심 거리를 고려한 뭐다 최대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 이거는 뭐다 중심 축하점 받을 때 기억나죠? 네, 0.85 FOCK의 AC인데 AC는 콘크리트 단면적이죠. 총 단면적 AG에서 그다음에 철근의 단면적 AC 때뺀 값입니다. 그다음에 압축축은 항복한다. 예, AST가 되겠죠. 예, 요게 요 식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죠. 예. 나선 측면일 때는 0.79 파이 버리면 뭐다. 그게 우리가 설계 축과점 강도가 되고, 그게 대략적으로 이제 해설했죠. 여기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58은 이건 48 되어 있죠. 1번은 또 찍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주 치사하게 이렇게 문제를 한 거고, 뭐잘 모르는 상태에서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명칭 자체가 모두 잘못됐고, 요 문제에 맞도록 한다면 뭐다. 이말 대신에 공칭 축과점 강도에 최대 값이 얼마냐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이때 원래 이제 그 실제 문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바꿔라고 했는데, 원래 또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예.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뭐다. 공칭 축과점도 PN에 해당되는 식이 됩니다. 이거 하면 답이 없죠. 이거 하면 또. 실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맥스 없이. 그러니까 이건 뭐. 도대체 개념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건지 모르지. 정말로 대한민국 교수라는 자체가 정말 한심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머지 그 데이터 있지, 데이터 대입을 하면은 뭐다. 답이 이제 뭐, 이제 그 해설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다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PD를 묻는다면 뭐다. 이때 뭐 답이 됐고, 그 다음에 파이에다가, 이제 알파에다가 이제 PN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뭐 이때 이제 만약에 나선 측일 때는 뭐다 요 값이 이제 0.70이 되니까 뭐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이 이제 그 해설했죠. 뭐 2658인데 이거는 2648 되어있죠. 뭐 약간의 뭐 만약에 PD를 묻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뭐다 1번으로 가야 되지만은 이게 또 58하고 48하고 그래도 10kg 차이면 좀큰 차이입니다. 뭐요 단단한 차이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좀 이제 우리가 좀, 뭐, 좀 정확, 문제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전화 못 하는데, 그분은 이제,
예,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설계 기준이 개정됐을 때 개정된 걸 반영하시오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제 주장했고 전화 통화도 했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이제 개정된 거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답변도 얻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시간 되면 한번 통화해가지고 이런 거, 이 문제 특히 보니까 응태 문제도 많더라. 예, 좀 제대로 하시오라고 한번 해줘야 돼. 그래야 바뀌지.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이게.